네, 안녕하세요. 박동현입니다. 2018년 5급공채 1순환 마지막 복습 동영상을 진행합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요. 원래 시험 문제에서 조금 변형됐는데 첫 번째 질문, 회신에 관련된 내용도 원래 있었습니다. 회신과 관련해서요. 이 회신이 강학성 합격이라는 거. 그러면 합격의 구속력과 뭐 시료를 별도로 쓸 수 있지만 시료를 쓰고 나서 그리고 실내보 원칙에 관한 일반론을 써주면서 결국 실내보 원칙과 공익의 충돌인데 이 부분을 별도로 뺀다면 마지막 이익형량으로 끝내는 겁니다. 실내보 원칙을 별도 목적으로 빼든지 아니면 이익형량에서 사익과 관련해서 실내익을 검토하든지 그리고 공익과 관련해서 합격을 실효시킬 만한 그런 합격을 실효시킬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도 있었어요. 자,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었죠. 가우디 반복과 관련해서 집행정지와 가처분. 가처분을 써줬네요. 일단은 질문 형태대로 써야 됩니다. 정지처분과 과징금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공통된 집행정지에 관한 일반으로 먼저 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 가처분을 써줬는데요. 가처분을 통상 언제 써요? 가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혹은 부작위가 나왔을 때 가처분을 논의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물론 민사상 가처분에는 이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가처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부작위가 나왔을 때 이럴 때 가처분을 논의한다는 걸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써서 틀리는 건 아닌데 좀 그게 공식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검토의 소요일 나오고 집행정지로 넘어갔네요. 자,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금전부과처분의 집행정지 관련해서 목차 써준 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판례를 써준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미 아는 건데 이제 못 쓴 건데 뭐냐면 보세요. 금전부과처분의 집행정지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해 주는 겁니다. 왜 문제가 돼요? 집행정지 요건 중에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관련해서 문제는 뭐냐면 얘는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금전 보상이 왜 가능해요? 금전 부가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취소를 제기했다. 취소소송에 관한 이론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원상 회복 의무에 따라서 즉 이러한 기속력에 의해서 반환 의무가 있는 거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그 금전에 대한 금전 반환 의무가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 반환해주면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해야 되는데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알고 좀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금전 보상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폐업에 이를 정도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폐업 위기 즉 이러한 중대한 경영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중대한 팔피언이죠.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게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요. 근데 이런 신용의 하락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회복하기 어려운 혹은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이런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형의 손해는 이런 신용 하락에 따른 폐업에 이를 정도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금전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기억합니다.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집행정지 요건 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관련해서
금전보상이 가능한 측면이기 때문에 금전보상에 관한해서 사회통념상 창고개들이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가 있는지 봐야 되고 그걸 우리 판례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금전부가처분의 납부가 그것을 납부하는 순간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정도의 문제점이 생긴다면 사회통념상 창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구조를 좀 보여준 다음에 이러한 판례를 써줬다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됐을 겁니다. 결국은요,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의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득점 포인트는 판례가 될 겁니다. 판례에 따라서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판례 키워드 빼놨네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서 중대한 경영상위기라는 키워드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키워드 빠지면 안 돼요. 지금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폐업에 이를 정도의 경영상위기, 즉 중대한 경영상위기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의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과징금 부가처분이었죠. 판례 더 정확히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빼놨어요. 그리고 자 정지처분도 지금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빠졌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일반적 요건을 쓰는 것은 별로 득점에 큰 도움을 되지 않습니다. 금전부가처분 관련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관련 판례가 어떻고 결론은 어떻게 나오고 왜 문제가 되는지가 지금 빠져있고 그리고 질문 형태에서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이 빠져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호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자 질문 형태대로 질문 순서대로 그대로 목차를 뗀다. 그리고 이런 관련 쟁점에서 판례를 써주는 건 좋은데 판례의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줘야죠. 중대한 경영상위기라는 키워드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의 요건 중에서 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그런 논맥, 논리 맥락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는 처분세 추가 변경인데 여기 처분세 추가 변경이라고 하니까 지금 목차만 봐서는 내용 자체를 알기가 힘드네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경청이 무슨 무슨 사유의 추가 가능성 이렇게 쓰고 하부 목차의 인정 여부, 허용 기준을 하부 목차로 넣는 게 좋았겠죠. 지금 여기는 목차 공식이 깨졌네요. 큰 목차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쓰라고 했죠. 지금 목차만 봐서는 지금 누가 을이고 행정청이 뭐 갈인지 을인지 무슨 사유를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큰 목차는 어떻게 보면 중간 목차에 써줄 내용입니다. 물론 교수님 사례집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목차 공식을 더 지키자는 겁니다. 큰 목차를 봤을 때 설문 내용이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자는 얘기죠. 나머지는 일반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인정 기준에 따라서 자 목차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하고 이런 게 목차로 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쓸 필요가 있어 보이죠.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이걸 별도 목차로 좀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국가배상 소원권 취소유법 개념.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질문 형태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질문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국가배상에서 인용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만약에 if 인용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국배청 성립 요건서부터 써줘야 돼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쓰면서 그 성립 요건 중 이러한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자, 국가배상과 취소유 위법 개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위법 개념부터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뭐 이거는 요건에서 타고 내려가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위법 개념만 이렇게 써버렸네요. 위법 개념을 먼저 검토하고 항고 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소송에 미치는지 이 목차가 나야죠. 쟁점 이름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자, 다음 답안 줘봅니다. 중대한 경영상 위기 판례 키워드를 써줬네요. 영업정지가 되는지 여기도 과징금 부과처분만 썼네요. 정지처분도 질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질문 순서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이런 일반론은 이제 간단히 써주는 거예요. 결국 교수는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이런 경우는 그냥 목적만 보고 쓰면 내려가겠죠. 글씨가 아주 좋네요. 중대한 경영상 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있는지, 여기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이렇게 써줬네요.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쟁점 이름을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 봅니다. 만약 여기 같으면, 여기서 회복의 어려운 손해발생과 관련해서, 금전부가 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이 문제된다. 써주고, 금전부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앞서 살펴본 회복의 어려운 손해발생과 관련해서, 금전부가 처분은 금전보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왜? 취소의 인용판에 의하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서, 기속력의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서, 국가는 납부받은 과징금 금액을 돌려줘야 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좀 좋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금전보상에 관한이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손해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렇게 폐업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을 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때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다. 검토, 이런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조금 더 써준다면 이와 관련해서 행정심판법은 개정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회복의 어려운 손해를 중대한 손해로 개정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심판법과의 구별까지 써준다면 완벽한 답안지가 되겠죠. 그래도 상당히 잘했네요. 예외적으로 긍정된다는 거. 자, 설문 내용. 사안의 포섭의 삼박자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네요. 막대한 손해, 설문 내용들을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업 효과가 중대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중대한 경영상황 위기. 아주 좋습니다. 이게 포섭의 삼박자죠. 설문의 내용. 자, 설문의 내용. 여기 설문의 내용. 판례 키워드. 포섭의 삼박자에서 하나 빠진 게 지금 뭐예요? 조문인데. 조문은 결국 이렇게 된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조문 한번 조문만 한 단어 딱 넣어주면 완벽한 포섭의 삼박자가 됐겠네요. 아주 잘 썼습니다. 평소의 추가 변경. 자, 쟁점 변경에 이렇게 네 줄 정도로 써주는 게 좋다고 했죠. 을의 청소의 추가 변경에 관해서 무슨 무슨 처분 사유. 추가되는 처분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목차가 한 이 정도까지 나오긴 하겠지만 보기는 더 좋아 보이겠네요. 목차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죠. 그리고 하부 목차에서 이렇게 허용 여부 쭉 목차 위주로 내려가고 허용 기준, 허용 기준에 따라서 사업포섭 들어가는데 자, 허용 기준에 따라서 사업포섭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 사실 만약에 1번 나머지 요건으로 사업포섭하고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딱 찍어주면 목차가 드러나니까 훨씬 좋은 목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는지 아니면 3번 목차에다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결국 여기서 결정 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써주는 겁니다.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란 이때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하여 그래서 써주는 거죠.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의 차관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사안의 경우는 주세법상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안의 차관에 볼 때 그러면서 사안포섭 해주는 겁니다. 당초 거부사인 뭐뭐와 추가되는 실제 음용한 사실에 있다는 이런 거부사인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바 처추변에 인정된다. 또는 뭐 조금 더 써준다면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보호에 반하지 않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 이런 사유는 청소의 추가 변경이 인정된다. 이렇게 뭔가 본인이 소화해서 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답안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설명 3번. 취소의 일법 개념.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이 법령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 조리 등을 포함하는데 이때 그 위법성 개념과 관련하여 이때 법령 의무도 그냥 간단하게 좀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소년의 수소보험의 의뢰의 위법성 심리 가능성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취소형의 기발의 국가배상 청구에 미치는 게 쟁점이요. 아주 목차가 좋네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 내용으로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쟁점 이름 쓰고 아주 깔끔한 답안지를 썼네요. 자, 좀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뭐, 한한줄 정도까지는 가주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하죠. 이럴 때 본인이 나중에 뭐, 서류 발생의 결과로 보는 결과 불법성, 행위 자체의 불법으로 보는 협의 행위 위법성설, 행위 자체와 행위 태양을 포함시켜 보는 광해 행위 위법성설, 피해자 관여 정도 피 침해 이익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대적 위법성설을 대립한다. 물론 뭐좀 자세히 써주면 좋긴 하겠죠. 뭐 실전에서 그렇게 쓰기에 좀 시간이 허락하지 않긴 하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본인이 선택할 만약에 이 약서를 취하겠다 그러면 이 약서만 늘려 쓰는 거예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일반적 손해방지 의무를 포함시키는 광해 행위 위법성설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는 학설, 만약에 상대를 위법성설을 취한다면 상대를 위법성설의 개념 표준인 피침의 이익, 피해자 관여 정도, 기타 등등을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줄, 내지는 두줄반 정도가 가주는 게 가장 깔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줄 남짓인데 한이 정도까지 가주거나 두 줄을 채우는 것 정도가 좋아 보인다, 뭐 그런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자, 미친이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그렇죠. 최근에 상대적 위법성설로 가고 있는 거죠.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피침의 이익 등을 고려하는 바, 피해자 관여 정도 피침의 이익 등을 고려하는 바,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것으로 평석되고 뭐 그렇게 쓰고, 또한 처분이 취소된 것만으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는 지금 고의 과실과 법령 위반, 위법성을 지금 구분해서 보고 있죠. 이 부분만 지금 기판력이 미치는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판례 같으면요. 판례는 그냥 같이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같이 판단하거든요, 판례는. 그런데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같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고의 과실은 항고 소송에서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우리는 지금 나눠놓고 있지만 보통 실무에서는요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이렇게 하나로 같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의과실과 법령행위의 위법성을 나누는 학계의 경향에 따르면 기판력은 이 부분인데 판례는 얘까지 지금 같이 쓰고 있으니까 딱 들어맞는 그런 판례는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해요. 자, 광해행위 위법성설로 가서 판단하는 것도 괜찮겠고, 또는 개별적 결정설에 좀 소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즉,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면 그 부분에 관한 기판력은 미치나 행위 태양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보호는 별도의 위법성 심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위법성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잘 썼네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2018년 1순환 복둥이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해서 여러분의 단기에 답안지 실력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